아미타불은 부처 중의 왕이랍니다. 부처 중의 왕. 수많은 불국토가 우주에 있고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왕. 제가 예전에 아미타 정토 강의할 때 이랬거든요. 이 정토 세계, 우리 참나각성에서 살아가는 이 보살의 세계, 정토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도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는 게 수많은 보살 그룹들이 있다. 자, 여러분이 참나각성하에서 살아가는 이 보살의 세계, 보살의 세계만 해도 이렇게 육도처럼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불국토, 이 불국토, A 불국토, B 불국토, C 불국토. 자, 이렇게 수많은 불국토가 있는데, 저기 아미타경에 근거하면, 수많은 불국토에서 아미타불의 불국토, 부처 중의 왕인, 부처 중의 왕이란 말은 다른 경전에 나오지만, 부처 중의 왕인 아미타불의 불국토에 자기 소속, A 길드, B 길드로 보면 돼요. 사이버 게임의 세계에서 A 길드, B 길드가 있는데 거기 길마가 길드 마스터가 부처들이죠. A 부처, B 부처. 석가모니불도 이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불국토에서 다 어디로 보내느냐? 정토로, 아미타불 정토로 보냅니다. 다. 여기가 가장 중앙 센터예요. 부처 중에 왕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이이 아미타불의 불국토로 다 보내죠. 이게 중앙 센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이 말한 북극성이 다 거기죠. 아미타불이 경영하는 세계, 그러면 북극성이죠. 북극성 꼭대기니까 모든 부처들이, 부처는 7지 이상이면 부처거든요. 7지 이상에 얼마나 많은 이 길드 마스터들이 우주에 있겠어요. 그 제자들. 그 제자들도 결국은 아미타불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결국 마지막 가면 아미타불 불국토 가라 그래요. 법화경에서도, 석가모니불이 그렇게 위대하게 묘사되는 법화경에서도 아미타불 불국토 가라 그래요. 관음경, 독립돼서 관음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관세음보살 거기 장에 보면은 아미타불 정토 가라 그래요. 다 결론이 아미타불 정토 가라. 전 아미타불과 예수를 둘러보지 않거든요. 천국의 주인 예수, 극락의 주인 아미타불을 둘러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미타불의 이름이 아미타파 그러면 빛이거든요. 무량광, 아미타유스 하면은 무량수, 수명, 빛과 생명, 빛과 수명이에요. 아미타불 이름이. 자, 보세요. 왜 나무 아미타불이 제일 유명해졌느냐? 나무 아미타불 이름 자체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이에요. 무한한 생명, 생명이라고 할게요. 자, 예수님도 빛과 생명이죠. 예수님도 빛이자 생명이신 분이죠.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의 장점이 뭐냐면, 아미타불은 이름 자체가 빛과 생명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인데, 아미타불은 빛과 생명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럼 보세요. 이 자리를 만약에 참나 자리라고 보면, 참나의 이름이 뭘까요? 참나가. 빛이자 생명이죠. 참나가. 진리이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좋은 게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나의 성령 자리, 나의 자성 자리도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의 법신불도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생명이니까. 그리고 빛과 생명의 온전한 구현자이신 한 인격체인 아미타불도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자, 빛과 생명은 참나도 빛과 생명이고, 참나를 가장 온전히 구현한 인격체도 빛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비를도 좋지만, 나무 아미타불 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 할 때는 아미타불이란 한 인격체도 해당되지만, 성자도 내가 그 염하게 되지만, 아미타불이 사실 실제로는 내 성령, 내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 본성도 염하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법신불도 염하게 되고 보신불도 염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염했는데 여호와까지 같이 염하게 되는 요 맛이 나무 아미타불은 있다. 무한한 빛이자 무한한 생명이신 참나 자리, 성령 자리, 바로 성령에 대한 기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하고 깨어 계시면 성령에 대한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격체, 그 빛과 생명을 온전히 구현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도라면, 나무 아미타불 하면 한 인격체이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자를 다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아미타불. 그런 맛이 하나 더 있다.